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툰TV의 비툰입니다. 다들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윤기 형에게 정말 고마웠던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꼭, 들어봐 줬으면 좋을 것 같아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2011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가을이 되어가던 해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호석이 어머니께서 과메기를 미역이랑 싸가지고 초장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다 그러셔가지고 택배를 진짜 아마 큰 상자로 이렇게 한 박스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이제 호석이가 연습이 끝나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먹자, 맛있게 먹자, 이래가지고 연습이 다 끝나는 상태에서 이제 숙소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택배를 열고 말 그대로 미역에 이제 과메기를 딱 싸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나 과메기 처음 먹어봐. 너 처음 먹어보지? 너 처음 먹어보지? 다들 이제 과메기 진짜 맛있게 맛들려가지고 막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과메기를 먹고 나서, 또 이제 야간 연습을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을 갔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씻고, 정말 개운하게 잠을 딱 잤어요. 근데 한 새벽 2시쯤인가? 한 3시쯤에 제가 그냥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눈이 탁 떠졌는데 이게 너무 막 속도 안 좋고 머리가 진짜 너무 막 지끈지끈거리면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속이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아까 먹은 거좀 급하게 먹어가지고 체했나? 체했나 막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발을 딱 디디는데 진짜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막 머리가 핑돈 다음에 픽 하고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겠다. 그래서 픽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균형을 막 살짝 잃었는데, 그때 이제 또 새벽이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잘 자고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조심 화장실로 향했는데, 진짜 가자마자 구토를 굉장히 많이 심하게 했어요. 진짜 막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데 막 계속 헛구역질하고 진짜 막 이러다가 막 이러다 진짜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럴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는 막 노란색 막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튼 막 이렇게 구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몸을 못 가누니까 화장실에서 진짜 막 이렇게 쓰러지듯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문 뒤에서 막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윤기 형이 문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마 김지훈이 마니마 괜찮나 괜찮나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형 진짜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형. 야마니병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막 이런 거야. 그래서 형 지금 내 병원 문 닫혀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윤기 형이 일단 겉옷을 입으시더니, 일단 와니 이따 얼굴 주변 막 그거 막 일단 닦고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윤경이 이제 옷을 이렇게 가져다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옷을 입히고서 형이 부축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진짜로 이제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숙소에 내려와가지고 앞에 승용차가 한 대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거기 막 바퀴 쪽 부분 이렇게 잡으면서 막 형 잠시만요, 진짜 죄송해요 막 하면서, 잠시만 좀만 쉬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택시 있는 데까지 막, 형이 그때 아마 콜택시인가를 불러줬을 거예요. 그래서 택시 있는 데까지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막 걷고 가는데, 진짜 코앞에 택시였는데 그걸 되게 오래 걸려서 갔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막 계속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막 어지럽고 막 이러니까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병원은 어디로 갔냐면은, 그 신사역 쪽에서 이제 그때 무슨 대교였지? 한남대교인가?를 건너가면은 이태원 가는 길목 쪽에 순천향대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병원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어차피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진짜 눈 뜨니까 병원이길래 응급실에서 이제 링겔을 맞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막 누워 있는데 그냥 막 이제 아마 기본적인 검사 같은 거, 막 피검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눈을 그냥 감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을 감고 막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아침이더라고. 그래서 와,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꽤 지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옆에 윤기형 어떻게 됐지? 하고서 옆에 딱 봤는데 윤기형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졸고 계시던 게 이렇게 졸고 계시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졸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는 막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일단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근데 윤기형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입원 수속 같은 거 이제 링겔 맞고 응급실에 들어갔으니까 응급실 접수 같은 것도 막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몸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링겔 맞으니까 굉장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할 때쯤에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갑도 두고 오고 핸드폰도 두고 오고 다 두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연습생이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없잖아요. 막 부모님이 물론 지원해 주신 돈이 있었지만 돈도 없는데, 그때 이제 응급실 비용이 엄청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앰뷸런스는 안 빌렸어도 새벽에 응급실을 가면은 그 추가 금액이 붙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데, 윤기 형이 일단은 그때 부족한 돈 어떻게든 자기가 채워가지고 병원비도 다 내주셔가지고 택시 타고 또 숙소로 돌아왔던 그날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아버지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때 내주셨던 병원비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드렸는데, 아버지도 진짜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진짜 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왜 연락을 안 했냐는데 아빠 내가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그때 연락을 못했다는데 윤기 형이 진짜 잘 처리해줘가지고 지금 몸도 괜찮고 막 큰일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가벼운, 저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가벼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냥 제 몸에 안 받았던 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일은 뭐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1년 동안 그때 연습생활 중에 감동받은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굉장히 생생하고 기억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그날 윤기 형은 물론 남준이 호석이 아마 막내들까지도 다 같이 이걸 먹었는데 저만 그랬던 게 처음에 이제 식중독인가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포장 상태가 잘 돼 있어도 냉장인가 냉동 보관 상태로 와도 뭐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다행 친구들은 뭐 괜찮았고 링겔 맞고 나서 진짜 괜찮은 거 보니까 큰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랄까, 윤기 형은 저한테 이제 좋은 말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 정말 바로바로 말해주고 고쳐나가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다른 길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아팠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엄청 아팠던 게 맹장 빼고. 그래서 진짜 그때 솔직히 외지에서 다들 이제 숙소 친구들 다들 지역이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뭐 가족도 없고 다 멀리 있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그 시절에 끈끈함을 느꼈다랄까?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게 뭉쳐서 살 땐. 그래서 엄청 힘이 됐던 형의 이야기여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참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 일단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였는데 그때 이후에 지민이도 한번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똑같이 해줬어요. 윤기 형 역할을 제가 하고 제 역할을 지민이가 된 거죠. 근데 지민이도 아팠는데 그때는 제가 숙소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지민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링겔 맞추고 이렇게 입원 수속 해주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형이 해줬던 걸 보고 따라하니까 더 수월하게 잘했죠. 그리고 이게 저도 지민이를 부축해서 가면서 느낀 건데 이 부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마움을 느끼고, 윤기 형이 동생들을 진짜 참 잘 챙겨줬구나, 이래서 진짜 형이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정말 있어요. 지금 사실 진짜 약간 눈물이 정말 찔끔찔끔 나려고 하지만 사나이는 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준비한 이야기 컨텐츠들 잘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거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누르시고 댓글에
글 써주시면은 비투니가 하나하나 정성스레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비툰TV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슉.